최근 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순천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의 빈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신도심의 한 임대아파트. 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빈집이 전체 690세대 가운데 177세대입니다.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올 초 집계치보다 27가구나 늘었습니다. 저 이제 자꾸 늘어나겠죠. 지금 6개월 전에 6개월이 지났으니까. 최근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전철자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생활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은 지 20년에 육박하며 건물 안팎이 갖가지 하자투성이지만 보수가 여의치 않은 겁니다. 임대업체 측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들의 체감 여건은 다릅니다. 주요 집계 교체 요구는 거절당하기 일쑤고 도배나 장판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반박합니다. 짐을 다 빼야 된 상태에서 도배 장판을 해야 되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 업체의 임대 아파트는 현재 전남 동부 지역만 3만여 세대. 이런 관리 형태가 이어진다면 같은 현상이 도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의회에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입니다. 임대 아파트 노후 주거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신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천시가 강력한 행정을 집행해서 임대료 인상 논란에 이어 아파트 노후화와 빈집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순환에 빠진 상황. 당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